혹시 좀 이런 면은 없을까요? 남편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 역할이 신중하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기는 부분이잖아요. 되게 이렇게 좀 긴장 속에서 약간 압박 속에 일을 하실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.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요.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 와서 시간에 쫓기는 게 진짜 싫거든요. 근데 저 아내는 식기 전에 먹으라고 빨리 와, 빨리, 네네. 빨리, 빨리 이러니까 약간 체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대꾸를 하다 보면 또 계속 대화가 이어지니까 입을 좀 닫아버리시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. 네. 그렇구나. 어떠세요? 그런 면에 있어서는? 박사님 말씀대로 그런 게 많죠. 예, 우리 긴장 속에 일을 해야 되고 뭐 가끔씩 사고가 많이 나는 그렇죠. 직업이다 보니까 집에 오면 좀 편하게 좀 쉬면서 느긋하게 좀 해도 될 일을 빨리 하니까 이제 그런 긴장이 집에서는 이제 와이프 때문에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주말에 이제 외근을 가잖아요. 네. 그러면 거기 갔을 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마음 편하죠. 네. 네, 그런 게 좀 있어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좀 퍼져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너무 퍼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아니 밖에 나가서 그렇게까지 일하시는데 집에서 좀 퍼지면 안 되나요? 너무 퍼지면 또 그렇잖아요. 저희 아이도 있고 한데 너무 퍼진다는 게 어떤 건가요? 핸드폰 계속 보고 있어요. 핸드폰 하시는 거? 네, TV도 계속 틀어요. 계속 채널을 계속 변경해요.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. 그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모르겠어요. 저희 남편 핸드폰 하고 있고 저희 딸 하고 있고 하면 집에 너무 고요해요.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 불안하고 싫어요. 침묵에 흐르면 못 견디시겠죠? 불안해요. 네, 네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네, 그것도 이유를 좀 찾아보고 나는 왜 이렇게 잠시도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할까? 네, 불편할까 하는 걸 좀 또 이해해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? 네. 네네.